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허재호님, 권하라님, 안녕하십니까? 조코입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상보님, 네, 이규민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촬영 시청자분과 함께 운동,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그 정승훈님께서 아직 그, 지금 좀 늦으신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 혼자 지금 일단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분 정도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먼저 또 운동을 또 시작할 수는 없고, 잠깐이나마 궁금하신 점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팔 운동할 예정이고요. 제가 어제 가슴 운동을 하다가 원래 이 승모근 쪽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 목을 뒤로 잘 제끼질 못하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오늘 최대한 팔 운동으로 하고 다리 운동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팔 운동을 먼저 오늘 진행을 이두 운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그 정승우님 올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 서로 주고 받으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스트롱웨어 모자, 예. 괜찮나요? 저희 그, 피트니스 선수 김건아 선수가 또 지인 알고 있는 동생인데, 이제 이 스트롱, 스트롱웨어를 이제 의류를, 피트니스 의류를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늘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쓰려고 쓴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이 스트롱웨어 지금 아직 뭐 이제 나시티랑 옷 같은 거 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뭐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쓰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롱웨어 사이트 한번 좀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뭐 근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로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이 원래 좀 늦는 일이 없는데 오늘 정승우님이 오늘 좀 늦으시네요. 네, 잠깐. 팔 운동 하기 전에 항상 스트랩. 네, 스트랩을 해야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 MM 휘트니스 그 MM 브랜드의 그 스트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물 받았어요. 오늘은 이거를 쓰고. 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처음 보시는데 지금 영상 그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한번 눌러 보세요. 네,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은 아마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화면에 모바일에 있는 전체적인 새로 고침을 그 주소 창을 다시 한번 더 나갔다 들어오시든지 다시 한번 더 새로 고침 한번 눌러 주시면은 화면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제 페이스북으로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사이트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HSTV 치셔서 거기에서 라이브를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성현님, 네, 그 네이버에서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요, HSTV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그 사이트에서 그 라이브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상보님 가슴 운동할 때 가슴에 펌핑이 안 되고 팔에 통증이 생겨요. 아, 팔에 그 통증이 펌핑인지 아니면은 그 뭐 팔이 앞 이 통증인지 펌핑인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슴에 펌핑이 안 오고 팔에만 쪽에만 펌핑이 온다면은 그거는 지금 운동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팔 쪽에 느낌을 너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가슴 쪽에 주셔야 될 거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통증이시라면은 뭐 팔꿈치라든지 그런데 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아프신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통증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양쪽이 다 온다면은 그게 이제 펌핑을 통증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요. 그리고 운동은 초보자시라면 가슴에 내가 가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팔 쪽에 먼저 팔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팔에 먼저 느낌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팔에 단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팔에 먼저 펌핑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가슴으로 전달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초보자이시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슴 쪽으로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그립을 좁게 잡으시면은 팔 쪽에 더 관여도가 팔의 근육의 쓰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팔에 펌핑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의 이 손잡이의 위치를 조금만 더 넓게 한번 잡아보시고 가슴 근육으로 이용하시려고 머릿속에 집중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팔의 그립을 너무 좁게 잡다 보면은 이 팔 근육의 삼두 근육의 쓰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팔에 더 느낌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30분 있다가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펌핑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통증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동원님, 이 로니 티셔츠는 네네 그 예전에 제가 그 로니 콜먼 모델로 있을 때 거기 사이트 로니 콜먼에서 받은 그 티셔츠예요. 로니 콜먼 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벌크업 시 다이어트 시 운동할 때보다 운동 시간과 세트 수를 줄이나요? 그래서 벌크업 때 세트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 때 늘리는 거죠. 유산소랑 그리고 웨이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지방을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네, 저 정승우님이 좀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몸을 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케이블로 조금 이두 근육을 좀 성긴장을 시키면서 좀 풀어볼까요?
네. 최승호님, 네, 안녕하십니까. 규빈님, 규빈이. 네, 그 웨이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규민님과 이규민님의 그 채팅창에서의 그 훈훈한 만남. 네. 동명 2인이시죠? 아, 오늘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아까 좀 늦는다고 그러셨는데 좀 많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네. 네, 1일 입장 하실 때 운동용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게 좋겠죠. 네. 갖고 오시는 게, 예. 네, 윤진호님 휴식 시간은 딱히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쉴 때도 있고요. 5분 이상 쉴 때도 있고 그만큼 세게 세트 전에 세트가 오래 세게 들어가면은 오래 쉴 때 있고 좀 약하면은 또 뭐 짧게 한 1분 뭐 30초 내외로 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트와 세트 사이에 그 강도에 맞춰 가지고 휴식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합 소리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그냥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힘들면 그냥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합 소리를 안 낸다고 그렇게 하는 애들 친구들도 같이 저랑 운동하면요. 근데 소리 다 내요. 안 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일단은 2두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계속 거의 MN 휘트니스에서 계속 촬영 예정이에요. 장골 쪽 근육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복근 운동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운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의 체형이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거지 이게 제가 뭐 운동을 딱히 뭐 딴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에다 뭐 신경을 써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동원이 커팅제는 리포6 먹고 있습니다. 리포6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싸가지고 그냥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체지방 커팅제라는 게 사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신진대사 촉진제 그 부분이 들어가는 커팅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연 추출로 해가지고 체내 먹으면은 체내 신진대사율을 높여주는 그런 커팅제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뭐 그 뭐야 먹는 거 이렇게 생각 안 나게 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거랑 뭐 그런 뭐 지방 연소 그런 거가 들어간 설명보다 조금 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커팅제를 선호해서 먹고 있어요. 단백질 휴지기는 없습니다. 네. 그냥 먹고 있습니다. 네. 그냥 커팅제 먹으면은 확실히 효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땀은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지방이 잘 빠지거나 확실히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식욕 억제. 네. 식욕 억제제나 그런 거는 먹지 않아요.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잘못 시켜가지고 먹었었는데 이게 되게 멍하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뭐 그런 거는 먹지 않고요. 네. 일단 체지방 커팅제는 저는 신진대사 촉진제. 그 설명이 부과되어 있는 그런 커팅제를 예, 선호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네아 시청자분이 지금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운동을 그냥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조금 저도 집에서 오늘 3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파주예요. 파주. 그래서 강남을 가면 굉장히 멀어가지고 한 3시간 전에 미리 맞춰서 나왔는데 조금 일찍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먼저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이 담 때문에 막 컨디션이 막 그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하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몸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그 식단 말고 보충제 추천해달라 그러셨는데 그냥 단백질인 것 같아요. 단백질. 근데 만약에 식단에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보충제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몸을 그냥 뭐 대회를 나갈 거 아니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은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단하고 보충제보다는 운동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고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추가로 이 보충제 여러 가지 이제 선수분들은 무대에 서서 시합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몸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먹는 거지 저도 만약에
제가 한 1, 2년 정도 시합을 안 뛰려고 그냥 자연식 보충제 안 먹고 자연식만 하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괜찮더라고요.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충제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식단하고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뭐 시합을 뛸 거 아니시면은 이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좋은 몸을 진짜 나는 그래도 난 보충제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가로 운동 후에 드실 수 있는 빠른 흡수가 되는 단백질 파우더 종류만 드셔도 저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무게는 한쪽에 20이죠. 그리고 이 지바가 한 15kg 되나요? 한 15kg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쪽에 20씩 15kg, 55kg네요. 네. 아, 네, 오늘은 네 조던 감마 블루 신었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버지 슬리퍼 신고 다녀요. 네, 동네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는 제가 운동할 때 진짜 막 입거든요. 근데 그나마 뭐 이런 타이트한 팬츠랑 뭐 조던 뭐 이런 스냅백 네 쓰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입고 운동합니다. 네. 비브람 같은 경우에는 네, 비브람 잘 신고 있고요. 네. 네, 감마블루 맞습니다. 네. 나코텝이에요, 나코텝. 감마블루 나코텝.
아, 네, 김진성님, 뭐, 아, 신입근. 아, 선수님. 아, 인근이랑은 이제 친구고요. 인근이는 조금 저랑 사는 곳이 가깝지가 않아가지고요. 따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연락은 자주 하고 있고, 따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낙후템 많이 중요하죠. 우리 저희 나라에서는. 네. 네, 한민재님. 네. 아, 본의 아니게 이게 깔맞춤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깔맞춤이 됐네요. 네. 아, 네. MN. 스트랩. 여기 고무. 이 면에, 한쪽 면에 약간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가 미끄럼 방지가 돼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시청자분이랑 하기로 했는데 시청자분이 온다고 하고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기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저도 시청자분하고 운동을 하면서 또 파이팅 얻고 힘을 얻고 있는데 요즘 네. 한 번 더 양쪽에 20kg, 양쪽에 25kg씩. 네. 아, 네. 주말에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 헬스장 팀장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한 번 더. 컬은 끝.
다음 인클라인 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네, MN 오시면은 저 아리따운 비키니 여성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죽이죠. 네. 아, 네, 성함 말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동 동원님. 드롭 세트 같은 경우에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이어트 때. 네. 근데 저는 드롭 세트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네, 승우님 운동 오세요. 네. 같이 운동을 한번 하시죠. 네, 허지호님, 그거를 너무 이 분노의 레그프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매 세트 최선을 다하는, 그냥 열정적인 모습? 열정 레그프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혈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조금 타고나는 게 있고요.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피하층도 얇아지고 혈관도 넓어져요. 혈관 벽이 이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피가 뿜어져, 심장에서 뿜어져 주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내가 운동하는 곳에 피를 보내면서 이 만약에 이두면 이두에다 피를 보내면서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혈관 피를 빨리빨리 보내다 보면 혈관이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넓어져요. 피를 통하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혈관이 되게 두꺼우세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운동 경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안 보이던 혈관도 미세하게 하나 둘씩 생기면서 나중에 운동 경력이 많이 되시면은 혈관 벽이 넓어지면서 두꺼워져요. 근데 이제 혈관 모양 같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혈관이 또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체질에 따라서도 많이 틀립니다. 네. 아, 네. 오상준, 상준이. 네. 네, 맞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네. 아, 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20kg 전에 했던 거 18kg고요. 지금 20kg. 컬을 한 번 더, 라스 한 번 더 할게요. 아, 네. 정봉주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시합장에서 뵈면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선배, 후배님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쪽에서 워낙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고, 네, 그런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컨텐츠. 피트니스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일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네. 시청자분이 거의 다 오셨대요. 네. 운동이 거의 다 끝났네, 이제. 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4km로 했고요. 원래 22km로 해야 되는데 여기 22km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2km 무거운 걸로 했더니 좀 무겁네요. 아. 네, 끝났고 네, 세 번 끝났습니다. 네, 바벨 컬 세 번, 몸 푸는 거 빼고 인클라인 컬 세 번. 다음 여기는 프리처 컬 머신이 있으니까요. 프리처 컬 머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말도 안 돼. 아, 씨발, 세 번 더 말도 안 돼. 진지하네. 아,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터미네이터 그 개봉하죠. 토요일이래, 목요일 보러 가야겠네요. 아, 오늘 장비를 제가 그 원래 운동하고 있는 플렉스 짐에서 깜박 잊고 못 가져오는 바람에 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는 헬스클럽은 플렉스 짐이고요. 지금 촬영은 강남 미래타워에 있는 그 MN 휘트니스 센터에서 지금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통은 제가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그 몬스터 짐에서 파나요? 네, 그 몬스터 짐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뭐 보충제를 시켜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통은 지금 그거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쓰던 거 좀 갖고 왔습니다. 아, 네, 플렉스 짐은 그 외국인 분들 좀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 분들도 영어 하실 줄 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조금 국내 좀 잘 다듬어진 휘트니스 센터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외국적인 좀 프리한 그런, 네, 뭐 인테리어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원판 많고 덤벨 많고 뭐 그런 곳이요. 그런 곳 같아요. 아, 네, 최현우님, 그 누구를 궁금하시다고 하신 건지. 누구 남자분이야? 남자분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스트랩은 거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빈저 스트랩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는 하빈저 제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보호대랑 뭐 장갑 그런 헬스 운동할 때 쓰는 용품 같은 경우에는 하빈저께 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에메니티니스 머신은 뉴텍 머신이고요. 뉴텍 머신으로 올 제품, 올 머신 다 싹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아, 저쪽, 예, 아까 제가 덤벨, 그, 인클라인 덤벨 컬 할 때 그쪽에 그 해머 머신 있어요. 그 원판 껴가지고 하는 해머 스트렝스처럼 원판을 껴서 하는 그런 머신이 있습니다. 네. 네, 그, ZYZZ님인데 조금 지금 좀 빠진 상태고요. 아직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kg 정도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아직 한 5kg에서 10kg 정도 빠져야지 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박성민님. 네. 그 전북에서 휘트니스 프리덤 휘트니스라고 운영하는 후배가 나시티랑 모자랑 그 가방을 보내줬는데 장 보러 갔다가 그냥 제가 장난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약간 좀 예술적으로. 아, 그 해밀턴은 그 호텔인데 호텔 옥상에 5층에 옥상 부분에 그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인데 한 12시 이후부터 그 DJ가 와서 그냥 클럽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그냥 뭐 태닝 하실 분들 태닝하고 거기서 뭐 술 드실 분들 태닝하면서 맥주 드실 분들 맥주도 드시고 햄버거도 드시고 뭐 이렇게 되게 프리한 좀 수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좀 다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강 수영장 생각해서 가셨다가 조금 아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뭐 태닝하러 재밌게 놀러 기분 전환하러 가기에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이두입니다. 이두. 이거는 이제 컬 머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세 번째 운동.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DJ가 있고요. 지금 방송 종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거의 다 운동이 끝나긴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아직도 안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안세찬님, 네 저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는 한 108에서 110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했을 때 원래 시합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합을 안 뛰려고 해가지고 100kg까지 한 100kg 선? 98? 100kg 선에서 유지를 하고 그렇게 거기서 시합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108, 아, 올해는 108에서 110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근육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네,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항상 아이스박스에 넣어갖고 다니고요. 냉동을 그대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냉동 훈제된 닭가슴살을 그대로 넣어서 갖고 다니면은 닭가슴살이 녹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먹습니다. 네. 네, 헬스TV는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저랑 같이 이 헬스TV를 창업한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운영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활동을 이제 사무실에서만 하고 있고 제가 대외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두 명입니다. 네, 제 친구랑 저랑. 네, BCA에는 뭐 딱히 언제 먹어야 좋은 거는 없는데 그래도 운동 전후로 드셔주시면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BCA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그 근육 손실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 전후로 드시면 좋고요. 뭐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셔도 괜찮고 자기 전에 드셔주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조금 뭐 공복이 길어지면은 그때 드셔도 되고요. 네, 운동 전으로 저는 먹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네. 네, 결국 저희 시청자분은 제가 운동이 다 끝난 후에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운동을 다 끝나서 일단은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좀 주시고요. 네. 질문을 좀 주세요. 아, 지금 여기 음악 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플렉스 짐은 뭐 저녁에 가시면은 거의 음악 소리가 이 클럽 있잖아요. 클럽.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클럽. 뭐 이태원의 클럽이라든지 강남의 클럽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건물이 부셔질 것 같이 그렇게 음악을 틀어 놔 가지고 네, 그냥 뭐 잘 아주 기분 좋게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김대웅 님이 아시네요. 네.
아, 네. 일단은 여기 저희 지금 시청자분 지금 오셨거든요. 정승우 님. 그래서 조금 오늘 운동 시간 맞춰서 못 오시고 이렇게 제가 운동 끝날 때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원래 딱 1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차가 너무 이게 변명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이게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어디 사시죠? 저 강북 미아 쪽 사. 네. 아, 강북 미아 사시고요. 아, 저는 파주 저기 38선 있는 쪽 파주 그쪽 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분 전에 와 있었고, 네, 우리 시청자 정승우님은 강북 미아 서울이죠. 얼마 안 멀죠. 근데 저는 이제 파주 38선 부근 강북 미아. 네, 오늘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질문 좀 주세요. 네. 아, 아이스박스 이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네, 아, 그 아이스박스 그냥 그 훈제거든요. 훈제 냉동실에 있는 거를 그냥 아이스박스에 놓으면은 그 야채랑 그런 과일 그게 같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상하지 않고 그 냉동 닭가슴살이 같이 그거를 보호해줘요. 냉장 효과를 되면서 제가 먹을 때쯤 닭가슴살이 잘 녹아 있으면서 이 야채도 아주 싱싱하게 잘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일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얼어 있다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뭐 견과류라든지 요즘 견과류 같은 거 팔잖아요. 1,000원짜리. 그래서 견과류 사면서 이거 좀 전자레인지에 데피겠다고 얘기하고 데펴서 그렇게 먹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시청자분 그 키랑 몸무게 알고 싶답니다. 아, 저요? 네네. 제 지금 제 키는 177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82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몇 킬로 나가시죠? 아, 77이요. 아, 77에 몸무게는 82kg. 몸무게는 82kg 나가신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키 한 181에 아, 몸무게 지금 104에서 10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네, 오늘 어떻게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뭐 질문해 주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가 가지고 위로. 아,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하시면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세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고정이 돼 있는 데에서 무게를 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스쿼트 랙에서는 양쪽에 좌우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앉으면서 이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데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스쿼트 랙에서 하게 되면은 균형을 잘 못 잡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빈봉으로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판을 좀 더 끼시고 균형을 이제 그게 자세가 안 나오기보다는 좌우 균형을 잘 못 맞추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좌우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스쿼트 랙에서 일단은 스쿼트 랙 스쿼트를 일단은 운동을 버리시고 스미스에서 하시는 스쿼트는 일단 버리시고 스쿼트 랙으로 오셔가지고 스쿼트 랙에서 스쿼트 하시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뭐 아이스박스 말고 뭐 보냉도 괜찮겠죠? 보온하고 뭐 냉동 그것도 같이 되는 거니까요. 아, 지금 아, 문산하고 금촌 가기 직전에 봉일천 내에서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산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간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남 오려면은 아주 먼 거리를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전병희님, 제가 제일 즐겨하는 운동은 이두 운동은 바벨 컬이고요.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바벨 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하고 비시즌하고 운동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더 이제 시즌이 들어가면서
조금 중량은 조금 줄이되 세트 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조금 더 에너지를 더 태울 수 있고 또 근육에 더 자극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으로 점점 시즌이 더 지나갈수록 지방이 빠지고 시즌이 더 지나갈수록 조금씩 바꿔주고 있어요. 아, 네. 그 다음 달에 제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흥역이라고 있어요. 일산 가기 전에 원흥역이라고 있는데 그 원흥역에 아파트에 제가 독립을 해서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년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꿈에 그리는 자유, 네, 자유를 이제 앞으로 한 달 뒤부터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운동하실 때, 아, 운동할 때 즐겨 듣는 음악은 뭐 따로 없고요. 그냥 그 멜론에서 그 멜론 DJ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멜론 회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뭐 운동할 때 듣는 거 묶어서 올려놓고 클럽 음악 묶어서 올려놓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힙합 들을 때도 있고 뭐 일렉트로닉 들을 때도 있고 가요 들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아, 아직 결혼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이 결혼도 그냥 뭐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좀 더 벌고 나서 네, 결혼 생각은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경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